조세호 씨는 연애에 있어서 약간 자유주의자예요? 실제로 지금도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속된 말로 이 여자 저 여자 편안하게 좀 만나면서 자유연애. 네, 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네. 편안하게. 저도 이제 애플리 시장이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얘도 만나보고 쟤도 만나보고 얘랑도 한번 느낌 보고 저 친구랑도 느낌 보고. 저는 항상 공감대를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엮이려면 얘기하다가 놀이기구 공감대가 나와서 그 놀이기구 한번 타러 가자. 그 친구 집이 수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몇 시까지 내가 너네 아침에 집으로 데려 가겠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시간 전화했어요. 그래서 안 가. 왜? 그냥 끊는 거예요 전화를. 뭐야? 장난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여보세요, 어제 오빠랑 같이 놀이공원 가자고 했잖아 내가. 간다며. 몰래 카메라 이거 끊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가 없는데 무슨 몰래 카메라야. 아, 무슨 용어냐고 그게. 그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거기서 뭐 혼자 가겠냐고요 거기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뭐 오빠 왜 그래 남자가 큰일 나지 못하게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그 뭐. 수원에서 뭐 했어요? 아, 수원에서 뭐 하긴 뭐해요 그냥 집에 와야죠 거기서. 뭐 수원에서 뭐 양갈비 먹고 있어요 혼자. 네, 작가분이 저한테 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게 싫다 그랬었거든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자유로운 영혼인데 저랑은 맞지 않는 주제였어요.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대충나. 1500 좋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급하게 준비해온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저희가 원래 채소 뭐 곤충 특집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두 분이 뭐 영화 때문에 나오신다고 하길래 조세호 씨의 또 여기 위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조세호 씨의 연애 다음은 저희 이제 밑밥이었고요.